이거 끼는 방법이 이 아래 홈 있고, 이 홈에 대리님이 공적 발생기라고 얘기했던 게 뭔지.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9월 28일 1시 27분입니다. 저희 집에서 가까운 기천저수지에 나왔습니다. 프리웰에서 저한테 제공해준 ND 필터, CPL 필터, UV 필터? 하여튼 이렇게 세 가지 필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볼까 합니다. 여기 저수지 바로 옆에 주차를 할 곳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없네요, 주차할 곳이. 그거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 랜딩 패드가 돼버렸네. 이게 같은 곳을 날아가는 거는 확실하게 걔가 좋습니다. 모션 컨트롤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프리엘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프리엘. 자, 첫 번째 노필터 가보겠습니다. 지나서 프로필로 갈게요. 와, 너무 이쁘다. 이게 수면하고 거리가 지금 나왔죠. 와, 위험했다. 이게 수면이 너무 잔잔하니까 위험했습니다. 아무튼 수면하고 거리가 지금 제대로 안 나와요. 그거 아셔야 돼요. 잔잔한 데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UV 필터로 해볼게요. UV 필터입니다. 끼는 방법은 그냥 끼시면 돼요. 이거 끼는 방법은 요 아래 홈 있고 요 위에 홈이 있습니다. 이 홈에 맞춰가지고 요 아래 홈에 맞게 끼시면 됩니다. 홈끼리. 아무튼 UV 필터 가볼게요. 물이 수치가 안 나옵니다. 수치가 나오다 말다 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물 위를 고속으로 주행을. 어이, 뭐야, 물고기야? 다시 궁금해진 게 가까이 가면은 물태가 잘 보이려나? 지금 물고기도 있고 막 그래요. 물고기네 이거 다. 우와, 신기하다. 얘네들 물고기입니다. 엄청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오토로 놓고 찍고 있습니다. CPL 필터, 물 반사를 줄여주는 PL 필터거든요. 요게 가장 궁금하긴 합니다. PL 필터. 5m, 5m로 나오긴 합니다.
반사가 많이 준다는 느낌은 좀 적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좀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내려가 보죠. 우와, 물고기가 뭐 이렇게 많이 있어. 물고기 엄청 많은 거 보이시죠? 얘네 왜 떼로 다녀? 신기하다. 지금 수치는 제대로 잘 나오고 있어요. PL 필터라고 해서, 물고기 떼다, 떼. 떼, 떼, 떼.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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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진짜 물고기 많아요. 우와, 물고기 봐, 물고기 봐. 확실하게, 난반사를 줄여주는 느낌은 납니다. 우와. 마지막 ND 필터까지 하고 도망가죠. 이거 시끄럽게 해가지고 도망가야 돼. 오늘처럼 맑은 날, 햇살이 굉장히 심하지 않은 맑은 날은 ND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됩니다. 16으로 해볼게요. 우와, 물고기 엄청 커요, 엄청 커. 비교해 보겠습니다. ND 필터와 CPL 필터는 좀 녹색이 많이 나오고요. UV 필터와 필터가 없는 것은 물의 반사가 잘 보입니다. 두 개씩 나눠서 볼게요. ND 필터와 CPL 필터는 물 반사를 둘 다 많이 줄여줍니다. 하지만 물 쪽을 보시면은 ND 필터보다 CPL 필터가 반사를 더 많이 잡아줍니다. UV 필터와 필터가 없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반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CPL 필터와 UV 필터를 확대해서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어느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UV 필터의 그 쨍한 느낌이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필터가 없는 것보다 UV 필터가 하늘색을 조금 더 이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필터들은 확실하게 해 주변이 과하게 밝은 색깔이 드는데 ND 필터만이 해 주변을 조금 더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CPL 필터는 해 주변에 빗번짐이 많이 생깁니다.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 CPL 필터만이 빛반사를 많이 줄여줍니다. 수면에 가까이 비행하면 물에 파장이 생깁니다. 그 파장에 빛이 반사되는 게 보이는데 CPL 필터만이 그 반사를 막아줍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전부 다 했고요. 그만 도망가겠습니다. 아바타의 장점 중에 하나죠. 정리도 빠릅니다. 비교할 만한 게 DJI FPV잖아요. 걔랑 비교했을 때 정리는
조금 더 빠른 편입니다. FPV 드론을 생각하신다면 가성비가 아바타보다 기존 FPV 드론이 좀 더 가성비가 좋아졌어요. 걔가 원래 걔가 가성비 드론은 아니었을 텐데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며칠 안 남은 아바타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끝. No. 쉬운 게 아니네요.